추석이 들어와 추석이 가지는 의미는 또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현대적인 의미의 추석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오늘날의 추석의 의미는 가족들이 모인다는 그 의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상님을 매개로 해서 그동안 각가의 생활로 바빴던 것을 접고 잠시 추석을 통해서 가족들이 모이는 이런 날이 바로 이제 추석이라 할수 있는데요. 예전에도 보면 추석에 반복이라든지 근친 등의 그 풍속이 있었거든요. 한해 동안 농사일로 바빴던 사람들이 추석 모임에 모이기 위해서 중간 거리에서 만나는 뭐 반복이라든지 그리고 시집간 딸이 친정에 찾아뵙던 이제 하는 이런 날들이 바로 이제 추석이었는데요. 오늘날도 보면 추석을 통해서 양가의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는 오늘날까지 이어진 좋은 풍속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